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일본의 차기 지도자로 확정됐습니다. 기시다 후보는 29일 자민당 새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전체 429표 가운데 257표를 얻어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을 이기고 새 총재에 당선됐습니다. 기시다 후보는 아베 내각에서 4년 7개월간 외무상을 지냈으며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인물입니다.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도 기시다 전 외무상은 256표를 받아 고노 담당상을 한 표 차로 이겼습니다.